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예지예정하시고 청하신 대로 정한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어서 야곱의 집에 왕을 삼으시고 야곱의 집에 모든 죄를 다 담당하여 성경대로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무덤에 3일간 계시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이 엄청난 사건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외면하고 모세율법만 지킨다고 헛된 생활을 보내다가 로마에 깨다 잡혀갔나이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새 언약이 아니고 새 입지 역사로 교회를 세웠는데 많은 죽제기가 들었기 때문에 죽제기를 다 쫓아내고 남은 알곡만 모아서 동방 역사로 새 창조로 엘리야 같이 구름 타고 공중에서 주님 만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나이다. 이 세상에 바랄 것이 없나이다. 이 세상을 다 차지해도 우리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나이다. 생명이 무엇보다 귀합니까? 아버지께서 새 생명 예수를 베주었으니 예수만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동거동락하며 복을 받게 되나이다. 이 밤에 말씀 밝혀주시고 우리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활, 잘못된 뿌리를 뽑아내시고 예수님 사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6장입니다. 에스겔서 6장을 찾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이 항보하고 태양상이 해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어리라.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항복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서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지키며 너희 모든 것이 다 패하며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만 치봅시다. 지금 솔로몬 성전이 왜 망하느냐? 이유,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뭐를 제시하게 하십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이사야 44장 봅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세일이고요. 미워하는 것은 세일 안 믿으면 제시합니다. 44장 9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우상은 아무것도 못해요. 우상은 갈린 기둥인데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부처가 그렇다니까? 부처가 숨을 쉬어요? 근데 복을 줄수 있는 숨도 못 쉬는 것이. 복이 있어요, 주제. 그러니까, 멸망받은 사람들은 마귀를 따라가요. 야곱은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 하나님 그냥 종만 따라가면 살아요. 그 이사야가 에스겔보다 몇년 전이냐? 100년 전이요. 750년. 에스겔은 550년. 그렇게 100년 동안 외쳐도 꼼짝을 안 해. 오히려 이사야를 므낫세방에 톱으로 켜 죽였어요. 선지를 죽였어요. 뭔 뜻입니까? 하나님 죽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죽였어요. 그럼 에스겔을 또 왔어요. 그 중간에 예레미야가 왔다 갔고요. 그럼 에스겔에게 세 번째로 예루살렘 잡혀간다는 마지막 경고장이요. 그 이유 왜 잡혀가는지 할때 우상숭배란 거예요. 그럼 에덴동산이 알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그건 헬라 말인데요. 알파라 우리나라 말은 가나다라, 알아요?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 파하! 그게 훈민정음이죠. 그 제일 첫 번째 글자는 뭐예요? 기어.
그럼 헬라말로 알파가 첫 글자야. 그 오메가 끝에야. 그 시계가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오메가. 그 끝내준다. 오메가 제일 끝이다. 이 시계는 최고 끝이 최고란 걸. 오메가 시계 있어요? 난 있어요. 그래서 안 삽니다. 왜?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에 시계 다 나오니까 볼게 없어요. 요즘 시계 찬 사람 금방 진 사람이, 시계 옛날 거 다 구시대요. 요즘 시계 찬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어린애들이요. 시계 차고 다녀. 왜? 그게 부러움 같아. 시골 할머니도 시계 차요. 그 버스로 가면 계속 차고 다녀. 좋대, 차니까. 시계도 벌써 멀면서 이렇게 차고 다녀요. 뽐낸다, 이게 뽐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땅을 만드셨느냐? 영광 받으셨고. 그 지금도 하나님 영광 안 돌리면 우상입니다. 골로새 1장에 보면요. 3장에 보면요. 위에 걸 찾으라. 성령께서 바울에게 골로새 편지 보냈는데, 너희는 땅의 걸 찾지 말고, 위에 걸 찾아. 그, 땅은 다 우상이에요. 이 땅에 마음 뺏기면 다 우상이에요. 그 우상, 성경에서 손 들어봐요. 다시. 이 땅에 마음을, 소망을 둔 사람은 우상숭배니, 그렇게 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요. 그럼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명령은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근데 옛계명은 새계명이야. 새계명이 새생명 예수란 말이요. 예? 모세는 옛계명이요. 딱딱해 못 지켜. 그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서 지키게 해요. 그럼 우리가 가는 길은, 사는 길은 목자를 따라가야 돼. 그럼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영이니까 사람을 보냈어요. 대행자요. 그럼 에스겔서 반대하면 하나님 반대한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 나무가 두 개 있죠? 중앙에.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근데 생명과는 예수고 선악과는 마귀가 쓰는 무기란 말이요. 그 베이비가 와서 하와 보고, 생명과 먹어라! 영생하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 예? 그럼 마귀가 그 일 못해요. 자기는 대적자, 이 사탄이란 말은, 원어입니다, 원어. 헬라운데 사탄. 그래, 성경의 사단. 그 우리나라 뭐 악센트,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사실 사단아 물러가라는데, 우리나라 말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은 사탄을 번역하면 대적자란 거예요. 하나님 대적한다. 그 뱀이가 대적했어요. 뱀이가 사탄 됐어요. 용이 됐어요. 마귀가 됐어요. 처음에 뱀이요. 근데 뱀이가 여자 보고 선악과 먹어라. 결코 죽지 않으리라. 반대 이론이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 아담의 가지고 우상을 따라갑니다. 뱀이 우상입니다. 그 용 대가리입니다. 용. 666. 그 절에 가봐요. 용이 있죠. 그 그림이. 온통 들어가고 나가고 다 용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장사 지낼 때 옛날에 그 상요, 행상, 그 앞뒤에 용이 두 마리 있죠. 그게 부부입니다. 용 부부. 그래서 그 시체를 가리고 가는 거예요. 용이가. 그런데 기독교 장례는 꽃을 달고 하죠. 꽃을 십자가 하고 꽃을. 아니, 그 상요를 뭐 말해요. 예수꾼인지 마귀꾼인지.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신이 한 분이지 두 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에는 다 우상입니다. 그 이방 종교, 이방 정객, 이방 사람은 다 우상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미혹 안 받은 사람이 알곡입니다. 그 여러분 미혹 안 받았죠? 떡떡떡떡 안 받았다? 그럼 조사해 봐야 돼. 받았냐 받았지? 하나님의 종이 다시 연애를 했죠? 사도 요한 밥못을 받을 때 이 작은 책이 작지만은 꿀같이 먹고 다시 연애했죠. 그 우리 살 길이 뭐냐? 우리 목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 양이 사는 길은 목자만 따라가면 돼. 예? 목자가 더 잘 알아. 어디 초장이 있고, 어디 물이 있고, 또, 한란도 알고, 복도 알고, 그 예수만 따라가는데 예수께서 계시록을 주실 때 1장 3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가 고택했죠? 그 열심히 읽어요. 집에서. 예언서. 예언서 읽어요. 대리부고 앉아서요. 옷을 잘 만났네, 그냥. 대리미의 정에 들었어요? 성령의 정에 들었어요? 답. 어디가 정에 들었어? 성경이 정에 들면은 정통이고, 성경 덮어놓고 대리보면 우상이요. 그 우상 따라간 손으로 봐요. 집에 가면 계속 대리미 본다. 12시 넘까지. 밤 12시까지 대리미 본다. 이 우상 대가리야. 응? 이건 대리미에도 CTS 방송이 있고, CBS 두 가지 채널이 있어요. 그, 볼 것도 없지만요. 그래도 보면 어쨌든 유익이 돼요. 사도 교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거 안 보려면 그거 기도하고 자요. 저녁에 몇 시 잡니까?
그냥 자세히 날 물어봐. 아, 양이니까 물어본 거지. 저녁에 몇 시에 주무십니까? 양들이요? 9시에? 10시에? 12시에? 그만. 저는 6시에 자거든요. 예? 6시에 잔다고요. 세 잠을. 그래, 하룻밤에 세 잠을 잡니다. 3시간씩. 예? 삼삼은 구야. 왜요? 늙었으니까 그렇잖아. 그 사실 텔레비 볼 게 없어요. 뭐 역사 드라마는 잘 하지도 않고, 뭐 서양에 계속 돌아가지고, 미국 프로그램 그런 거 많이 들어오고, 응? 정말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 볼 거는 별로 없어요. 채널 숫자는 많지만은요. 그게 우상이에요. 텔레비가 우상입니다. 그럼 읽고는 하고 있죠? 듣고는? 지금 들어요? 들려요? 뭐가 들려? 말씀이. 그럼 오늘 저녁 금요일이죠? 그럼 말씀 들으러 와야 돼, 안 들어야 돼? 와야 되죠? 그 다음에 지키는 건 뭐냐 하면요. 읽고 들었으니까 이걸 전 하는 게 지키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가면 양이 따라가요. 얻어먹지. 때를 따라서. 율법 때, 율법 배우고. 예수가 율법 줘서 모세에게. 율법 때는 모세만 따라가면 돼요. 예? 그래서 60만 대중이 왜 죽었어요? 누구를 놓쳤어요? 모세를 놓쳤어요. 모세가 사기꾼 같아. 왜? 적합골이 없는데 자꾸 있다는 거야. 그 백성들은 눈에 보고 뭐 만져봐야 가지 말만 듣고는 못 오거든요. 홍해 건너 왔어요. 근데 만나만 주고 물만 주니까 못 사겠다는 거야. 왜? 정력이 약해서. 여러분들 음식 골고루 잡수세요. 골고루. 음식 갈기 말고. 예? 입맛, 입에 맞는 거 먹지 말고. 계절 따라 하는 거 다져서. 계절 따라서. 하나님 계절 따라 음식 육체를 줬다고요? 갈 거 없어요. 골고루 잡수어야 돼. 그래야 전도하는데 몸에 지장 없어요. 참 말이에요. 버섯도 잡수고, 연금도 잡수고, 알교도 잡수고, 오디도 잡수고, 골고루 잡수어. 육신도 그렇다면 영적도 주님이 주신 양식을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지키다가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간다. 그게 세시대 가는 길이고, 이 계시록 안전하면요. 우상숭배입니다. 마음의 기쁨도 적고, 소망도 확실치 못하고, 구의사가 맞나 안 맞나, 그거 다 신도 안 오고, 그 기둥이 못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집 지을 때 기둥을 왜 세웁니까? 집 넘어지지 말라고. 그렇죠? 그럼 이사 19장 19절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 때 만날 사람은 애굽 땅 중앙재단에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둥이 계시록 7장에 인마된 자 14만 4천 명. 그들이 증거 마치고 하늘에 갔다가 14장 1절에 시온산에 내려와요. 예? 그들이 이마에 아버지를 어린 양이 있어요. 이마요? 그럼 여러분 이마에 지금 글씨가 써 있어요? 아니요. 그 이마가 사상이지, 인격이지, 육체 이마가 아닙니다. 그래도 계시록 13장에 손에 이마에 짐승이 퍼받으면 세세 불목까지요. 그게 손이 아닙니다. 이마가 아닙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벨칩이 손에 엮고 이마에 닿고 그거 파지 않는다고 미국에서 마귀들이 야단쳐. 예? 잘못됐죠? 응? 그럼 계시록 앞에 표지에 666은 벨칩이 아니다. 그 해놨거든요. 아닙니다. 666은 마귀 숫자지 과학자가 만든 기계가 아닙니다. 예? 성경은 기계가 아니에요. 사탄을 666이라고 해요. 사탄 세계를. 666. 그럼 다니엘서 3장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으로 우상을 세워요. 높이가 60규빗이야. 60규빗. 그 다음 넓이가 6규빗이야. 그 666이죠? 그 눈에 한 번에 용은 600이거든. 그 바벨론은 정치니까 60이고. 그 앞에 이용도 하는 거짓은 이들은 6이고. 그래서 바벨론 천하여 명령을 내렸어요. 왕이 여섯 악기를 불면서 이 금송아지 앞에 그 무상에 전하라 하면요. 다 절해야 돼. 안 하면 누구든지 불못에 집어넣는다. 불못에. 그 불못도 7배 뜨거운 못에. 그래서 다니엘 1장에 유다 청년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 나았지요. 응? 그럼 감사했는데 교만해서 아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영광을 안 돌려가지고 하나님 화가 났어요. 그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근데 이사야가 가서 왕이요. 이 사람도 어디서 왔어요? 내가 병들었다 낫다고 축하로 저 바벨론에서 왔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대접했어요? 너무 기쁘고 좋지요. 대제국에서 나 같은 왕에게 축하로 와서 이렇게 내가 마음이 기뻐서 문 다 열어놓고 막 비밀 다 보여줬대. 다 보여줬대. 여러분도 기분 좋으면 다 보여주죠? 여러분 집에 애기들요. 응? 뭐 이상한 거 사도라면 이웃집 사면 다 보여줘. 뭐 자랑한다고 다 보여주죠? 그런 식으로 희생을 해서
그때 이사야가 말씀 받았어요. 왕이요, 정령하시오. 당신이 타협했단 말이야. 그 이사야 39장이거든요. 이 나라가 바벨론에 갑니다. 몽땅 뺏깁니다. 근데 당신 시대는 아니고 시드기야 시대.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정권에서 바벨론 잡혀갈 때 청년들 사람이 가서 바벨론을 뒤집어 볼 것이요. 예언했단 말. 그래서 다니엘과 갔단 말이요. 알았어요? 그래서 3년 기도하고 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요. 그 7명 가면요. 하나님만 따라가, 목자만. 죽어도, 뭐, 불못이 문제가 아니야. 불못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살려낼 힘이 있어. 그, 우리가 보여줬어요? 그럼 앞으로 이 지구는 불바다 됩니다. 우상숭배한 사람은 죽고, 안한 사람은 살아나와요. 그, 임마진 정도는 아마겟돈 불타도요, 몸에 피해가 없어요. 거기 이사 43장에 새일을 구하는 사람은 신창조, 새로 지어서 불 속에 살게 해준다. 그것이 새일창조란 말이요. 그 우상은 말씀 안 믿는 거. 이사야도 안 믿어. 이사야서의 새일도 안 믿고, 새언약도 안 믿어. 유대인들은 율법만 믿지, 새언약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갔거든요. 이번에 세계 기독교가 22억인데, 13만 사람 뽑아내면요, 다 죽어야 돼요. 흰물이 얼마 없어요. 왕족하고. 그 흰무리는 하나씩 나오는데 이방에서 소련에서 많이 나와요. 그 계시록 7장에요. 그럼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우상을 따라다 망하는 거예요. 그이 세상 우상이요, 육자배기요. 그이 세상 소망을 두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을 안둘 수가 없어요. 왜? 선악과 뿌리가 박혀있어요. 그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택해야 되고, 예수가 피로 사야 되고, 성령이 와서 가르쳐야 되고, 그다음에 권세를 더 줘야 돼. 그래서 벌써 구원이 작정됐어요. 야곱의 집에만 에서는 해당 안 돼요. 예? 그렇게 성경을 들고 다니면 야곱인데 그중에서 때를 따라 양식 먹는 사람이 달라요. 율법 때 양식, 은혜 때 양식, 하나님 때 양식. 지금 장로교가 많잖아요. 그 은혜 택해서 영혼만 구원했어요. 육체는 다 썩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육체까지 구원하는 새일 창조요. 그래서 다르다고요. 그렇게 율법 때는 금송아지나 솔로몬 같이 산당에 가서 나무를 세우고 돌을 깎아놓고 절하거든요. 복 달라고. 구약 사람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산당이 또 있어요. 솔로몬도 처음에 성전 없을 때 산당에 갔거든요. 기본 산당에, 열왕기상 4장에, 3장에. 그 1000번째 들었어. 그때 교회가 없을 때요. 그 산에 제단이 있어요. 근데 이미 모리아산에 제단을 만들고 나서는 산당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시대 시대마다 다릅니다. 방법이. 예배의 방법이 달라요. 그 구약에는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모세는 십계명 받았습니다. 그 십계명 안 지키면 우상입니다. 그다음 은혜 시대는 예수 안 믿으면 우상입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율법 안 씁니다, 이제는요. 율법을 사람 못 살리니까 율법은 예수가 땅에 묻어놓고, 3일 동안 묻어놓고 부활했어요. 그 부활이 제8일 아브라함 할례가 됐단 말이죠. 그 골로새 2장에, 졸지 마요. 골로새 2장에 손으로 안 하는 할례가 있어요, 손으로.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19장, 17장, 9절에 할례를 뭘로 받았어요? 차돌로 어디를 잘라내야 돼? 양피를. 양피가 양의 껍데기 아니잖아요. 남자 생식기를 잘라야 돼. 그다 자른 모순이니까 끝머리 피만. 피가 가죽이란 뜻이에요, 피. 피 알아요? 양피지. 껍데기 피. 가죽. 피요. 속껍데기. 속껍데기 뭐예요? 구두 만들잖아. 예? 또, 장갑 만들잖아. 옷. 또, 이런 장갑 있죠? 그거 무슨 껍데기요? 그냥 껍데기요. 보드라와. 속껍데기로 하면 안 돼요. 뻣뻣해가지고. 아주 보드란 가죽이 있어. 근데 남자는 무조건 잘라야 돼. 누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방은 상관없어요. 그것이 구원의 포시요. 하나님이 속했다는 거예요. 남자 몸이 뭐가 대표요? 생식기요. 생식기 쓰면 고자라, 고자. 그 남자가 아니요. 못 써. 씨가 없어. 그 고자도요. 스스로 된 고자도 있고요. 사람 만든 고자도 있어요. 예수님도 고자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고자를 했다. 복음 때문에 쓰인 사람은 생식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 바울사도는 장가 안 가잖아요. 영적 고자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쓰임 받는 종들은 세상에는 고자지만은 왕권이 있잖아요. 그 세상에 뭐 좋게 장가 가고 자산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복이 있다 그 말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어요? 전도 드문드문 합니까?
매일 합니까? 한 번도 안 합니까? 이 빌어먹을 사람아. 시편에 보면요, 빌어먹게 하겠어. 다윗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면 빌어먹으라 했어. 그 가론유다는 버린 빌어먹을 놈이야. 그 가론유다 자살했죠? 그 마누라 빌어먹어, 자식들. 그 시편이 있어요. 109편? 106편? 109편? 103편? 읽어보세요. 그쪽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상숭배는 하나님 경배 안 하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경배는 밤낮이야. 밤낮. 그 마귀도 밤낮 참소해.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이 세일이에요. 21년 777 다니엘 10장에 큰 전쟁 세일에 끝나는 날이 정월 며칠 날이요? 24일날 그날이 전쟁 끝나면 주님을 데려오신 거예요. 그럼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 스가랴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14년 했어요. 7년 7년을 58년부터 72년까지 예? 계산해봐요. 1958년 3월 19일 계시받았어요. 그리고 72년 8월 7일 세상 떠났어요. 14년이요. 그다음 그 뒤 한일에는 우리 제단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일에 세일에 끝나는 날이 정월 24일이니까 우리 주님 만난 날은 5개월 끝에 만나는 거예요. 5개월 끝나는 날이 정월 24일 날이요. 그다음부터는 수정통치는 후3년 반은 주님이 아마겟돈 전쟁하러 오는 거예요. 그게 때를 알아야 양식을 먹고 쓰임을 받지요. 그게 성령은 이렇게 복잡하게 많은 연대 날짜가 있고 교훈이 있는데 예언서 교훈이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 보고 네가 지켜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읽고 들어. 그 다음에 지킨 대로 다시 은혜야. 지킨 게 다시 은혜입니다. 예? 오늘까지 안 했지요? 안 하면은 증거 못 마치잖아. 그럼 주님 못 만나는 거지. 아무 읽고 들어도 증거 못 마치면 주님 못 만나잖아요. 따라하세요. 껑 잡는 것이 매야. 마귀 잡는 것이 백마탄 군대입니다. 마귀 잡는 것은 사람이 못해. 예수님이 잡아주지. 그 예수님 마귀 잡을 때 가서 박수 치면 돼. 예? 박수부대예요, 박수부대. 그럼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는데, 자, 이제 이사 44장 때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럼 이 세상이 허망한 세상이죠? 왜요? 우상 따라가기 때문에. 돈 자랑해요? 예수 자랑해요? 인물 자랑해요? 예수 자랑해요? 자기 자랑해요? 예수 자랑해요? 아들 자랑해요? 예수 자랑해요? 남편 자랑해요? 예수 자랑해요? 예수 자랑 안 하면 우상입니다. 자,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뇨? 보라 그 동료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우상 사람이 만들어요. 선제 주는 사람, 목수, 석공, 석수들이 돌 깨고 나무 깎아서 우상 만들고 청나 대장문도 만들고 부처도 만들고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그 철공은 철로 우상 만들고 노부처 만들고 자세하게 그래도 또 나무로 목상 한 사람은 그 나무 갖다 펴서 장작해서 밥 해먹고 불 때면서도 그 나무 보고 복을 달라게 그 나무가 속이상해서 야 내가 나무잖아 너는 사람이잖아 너 주인은 하나님이잖아 왜 하나님이 복에 그러는데 하나님께 복 달라 그러지 왜 나보고 복 달라 하냐 나보고 복 달라면 나를 잘라서 밥 해먹지 마나 세워놔 복줄 테니까 나무가 말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집에 죄를 구약은 따집니다. 조목조목 따집니다. 그런데 선지가 말할 때는 율법을 이루게 선지를 줬는데 율법시대 선지가 왔거든요. 사람이 율법을 못 지키니 하나님 편에서 선지자에게 말씀 주고 예수가 와서 이루는 거예요. 모든 예언은 예수가 대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예언을 주셨고 이루십니다. 그 우리는 따라만 가면 돼요. 그뒤 많은 4천년 동안 구약 시대를 예수님 딱 하루에 완성했어요. 정월 14일 날. 예? 다 이루었다. 그 히브리 구장에서요. 단번에 끝장낸 거예요. 다 자기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고 자기 피로 화목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안 믿었을까요? 그 귀하신 예수를, 그 복된 예수를 왜못 봤을까요? 우상에게 치였단 말이요. 우상의 값 찾다. 이 마음속에. 그래서 탐심이 우상했어요. 고린도서 3장 5절에 따라하세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럼 여러분 세상 생활에서요. 예수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탐심은 좋아요. 좋은 탐심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번다. 탐심을 위해서 그래서 개수책을 만든다. 녹음 테이프를 만든다.
전도지를 만든다는 것은 복된 탐심이고, 내가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법도 버리고 성경도 버리고 이 땅에서 싸놓으면요, 푸틴이 잡으러 온다고요. 그게 하라고요. 예? 그 생활 체제가 말이요, 예수의 가지냐 마귀 가지냐 이렇게 돼. 그 에서의 길이냐 야곱의 길이냐. 자, 이사야 34장 6절에 여호와의 책, 심판의 책이 있는데 멸망으로 정한 것은 에돔이라 했어요. 에돔이 뭐냐? 부태자예요. 버림받은 사람. 그 버림받은 사람은 학계에서도 모르고 스가라도 모르고 구의사도 모르고요. 동방열사 못합니다. 버린 사람은 자리에 놓아 앉아서도 일을 못해요. 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시켜요. 네, 전도 못하는 게 저주인 줄 아세요? 딸이 전주 못하는 것은 저주받고 있구나. 하기 싫어? 다시. 전도 못하는 것은 저주야? 그게 계시록 10장에 예언하면은 변화책이 되고, 안 하면 가감하면 재앙이요. 계시록 22장 18절에 이 책의 예언을 보태든지 빼면은 재앙이요. 그 보태지 말고 빼지 말고 그대로 따라가. 그렇게 성령이 와야 되지, 나는 못해. 여러분 못해요. 물어보세요. 성령 오셔서 성령이 답을 안 해, 안 왔다는 거죠. 성령 받았어요? 그럼 뭐 안 받을 당이 뭐냐? 성령 안 받을 때는 장땡이다. 한잔 먹자 했잖아. 성질 빠지고 그거 안 하는 거야. 소주 몽삼 있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소주 받으니까 자기도 준비 사내 따라가지 벌써 돼가지고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사삭다는데도 심심하면 한 잔씩 마시네게. 안 왔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괜찮아? 괜찮다니까? 얘기하면 돼요. 응? 그 습관이 돼서 소주 마시는데 뭐 어때? 응? 술 마셨어요? 난 술 먹으면 못 먹겠는데요. 집집한 게 말아 줄 같아. 응? 뭐 맥주 좋다고 깡통에 들어가서 군대에 있을 때 못 먹겠어요. 맛이 없어서 그걸 먹더라고요. 응? 맛있어요? 그 우상숭배, 우상숭배. 몸을 즐겁게 한다. 몸을 기쁘게 한다. 잠언서 이봐요. 술은 버시도 말라했어. 따라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번쩍하니 보지도 마. 근데 강보 목사는 소주병을 차고 다녀. 그 아카데미 원장이야. 세상 떠났지만은 그게 신신하게요. 목사가 술 먹고 그 천주교 신부는 술 먹어 안 먹어요? 술 먹고 미사지로. 술 먹고 미사드리는 그래 고해성사한테 그 구멍에 타면 신부가 술 냄새가 싹 난다게. 저 어떤 교회는요, 저 뒤쪽에다가 막걸리통 갖다 놔. 네. 교회 들어서 올 때 한 잔 마시고 목이 커크라니까 갈 때 한 잔 마시고 그런 장로교도 있어요. 우리도 술통 갖다 놓을까요? 막걸리통? 잡술래요? 동동주? 모르지. 갖다 놓으면 잡술게라. 그럼 감주 갖다 놓고 감주? 감주도 술이야. 술주자야. 단술. 쓴술. 근데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게 먹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 바울의 디모데에게, 야, 네가 위장병 있지? 포도주 한 잔씩 먹어. 밥 먹고 나서 소화 잘 되게. 그건 약이에요. 포도주 모르겠어요. 네 몸을 위해서. 전도하려면, 목사가 되려면, 몸이 아픈데 그래. 몸이 고치려면, 포도주가 몸이 좋으니까 먹어야 되지. 그 포도주 담아놨어요, 집에. 그 잡수고 한 잔씩 가져봐요. 나 저거 먹어볼게. 난 원래부터 술 안 먹는데, 포도주 안 먹어요. 못 먹어요. 취해서 못 먹어요. 근데 요만큼씩 한 방울씩 먹으면 괜찮아. 한 숟가락씩. 그 포도가 양분이 많아요. 예? 포도는 순전히 포도 술 넣지 말고 알콜 순수한 설탕과 포도를 담으면 포도주가 돼요. 그 요즘 세상 포도주 그게 아닙니다. 알콜 섞어서 누르 걸려가지고 포도향 때문에 쓰고 못 먹어. 너무 써. 달진 않아요. 하여튼 우상은 마귀 섬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안택하면요. 하나님 못 섬겨요. 그 성경은요.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에베소서 1장 4절 따라하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깊으신 뜻대로 거룩하시려고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창세전입니다. 이 만들기 땅 만들기 전에 벌써 예정되어 있어요. 그 태어날 때 마귀의 종으로 태어난 사람 에서 계통, 가인의 계통이고 가인주다 사울왕 계통이고 하나님을 위해 택한 사람 야곱이에요. 그 야곱의 집에는요 왕권이 오기 때문에 고난이 쏟아지는 거예요. 고난 풀무에서 왕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에서 선악과로 망가진 몸을 고난을 시켜서 두드립혀가지고 말씀 새겨서 초막길에 신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것이 변화시에요. 그 스가랴 3장 사명자 시련과 축복인데 사명 대표자가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예? 그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주석을 썼는데 스가랴 3장에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캐.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죄 지었나요? 예수님이 사탄과 싸워서 이기지 못해 죄 지었으면 예수 아니잖아요. 그런데 스가랴 3장 본문에는 죄 지었죠? 그럼 예수요 사람이요? 사람이지. 어떤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그런데 구약 때 솔로몬 성전 재건 때에 여호수아 있었어요. 스룹바벨 있었고요. 그 그림자고. 진짜 재림 때에 여호수아 스룹바벨은 우리 제단의 예표종이야. 예표종이 사탄과 싸우다가 약해서 넘어져 죄를 지었어요. 난 죄 지는 거 보진 않았어요. 듣기 많이 들었어요. 그 성경이 있어요. 죄 지었다 했어요. 그 성경이 죄 지었다 그건 아니지만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아, 제대로 안 됩니다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죠? 그 10편 22편 그대로 가야 되죠? 왜 날 버립니까? 그거 이루어야 돼요. 아들로 왔다고 버림당해야 되는데 안 버림당하고 가면요. 예수가 안 된다고요. 그 계시만에게도 할만 하시거든. 십자가 비켜가세요. 비켜주세요.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랬죠, 세 번. 근데 나중에는 아버지 뜻더라도요. 아버지 뜻이 나 십자가 저주받으면 받을게요. 그게 이사오 성령 맞죠? 그 딸이요. 예수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요. 예수가 상하면 우리 죄악이라. 그가 상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 예수가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나무를 입었다. 내가 죄값으로 맞아야 했는데 예수가 대신 맞았다. 그렇게 대신에 맞는 거죠. 응? 우리나라도 고려 때나 있을 때 부잣집에 응? 종이 많아요. 몸종이. 그 부자가 죄를 지면 강가에 잡혀가 맞아야 돼. 매 맞아야 돼. 그런데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무슨 복구냐? 돈 한 푼 줄게, 여쭌 두 개 줄게. 네가 내 대신에 매를 맞고라고. 그 누가 맞으면 되거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야곱의 집의 죄를 예수께 담당시켜서 예수야, 네가 가서 대신 맞아 죽고 오느라. 그게 십자가란 말이요. 그게 율법을 맞추는 사랑이란 말이요. 그 예수 안 따라가면 우상입니다. 그 마지막 때 재림주 만나려면은 재림주 만나려면은 다시 연입니다. 그 다시 연하는 것은 왕권 받는 길이고 힘들지만 힘들죠. 힘들죠. 성경 힘들어요. 그럼 안 하면 우상숭배예요. 따라하자. 지게 알면 바지게다. 맞아. 시골가면 지게인데 지게 알지게 있고 바지게 있어. 바지게는 언제 쓰는 거예요? 언제? 뭐 지저분한 거, 작은 거 많이 담으려고 바지게. 바지게 뭘로 만들어요? 쌀이나무로. 물론 뭐 지방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경상도 쌀이나무로 바지게 만들어. 바지게 만들 수 있어요? 나도 못 만들어. 그 신양가 사지에 가서. 그 바지게다 뭐 나무도 뭐 많이 이제 가지고 갈 수 있지. 근데 알찌개는 뭐냐? 쌀 가지고 갈 때는 한가만 알찌개 해야 돼. 쌀 푸대니까.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종을 쓸 때, 예. 은혜시대 정도는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많아야 돼요. 그래서 20여기 나왔고, 말세종은 많지 않아요. 사명자가 14만 4천 명이야. 말세종은. 딱 정해졌어요. 그 숫자에 내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하려면요. 마음에 불이 붙어서 하고 싶어. 동방역사만 미쳐버려. 응? 세상 다 망해도 동방역사 미쳐야 돼. 응? 그래가지고 주님과 마치면 주님 만나고 그렇게 읽고 듣고 지킨 것은 순종이고 안 하는 것은 불순종이고 우상숭배요. 옛날 또 선비가요.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공부가 좋아서 만나 하루쳐 따지고 앉았어. 그렇게 마누라가요. 농사 지어야 돼. 그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래서 못 참겠어? 과거 시험처럼 뚝뚝 떨지지. 계속 공부하는데 그래서 팔자 꽂혀서 이혼했어. 그는 신발 바꿔 신었어. 그 선배 부인이 그 딴 데 가시니까 살아. 그래서 한날은 아는 것은 죽동이야. 보니까 자기 남편이야. 첫 남편. 응? 그래서 어떻게 와서 빌었지. 한번 받아놨고 봐주지. 바가지 물 좀 따와봐. 따가졌어. 쏟아. 쏟아서 담아봐. 담으면 내가 받아줄게. 물 쏟았는데 담을 수 있어요? 왜 못 담아? 왜 못 담아요? 땅에 다 터졌거든. 예수님 재림 때도 그와 같아. 이거 다시 연락했잖아? 아이, 귀찮아 못해. 도망갔어. 근데 신랑이 와. 재림주가. 그, 세일주한테 또 교인이라고도 와서. 나도 등록했는데요. 나도 받아주세요. 그 물 쏟아봐. 담아봐. 못 담으면, 넌 가. 그럼 예수 버리고 시집 갈 거요. 예수께 기다리고 결혼할게요. 네? 따라서 이상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이요. 이 하나님을 갚아주는데. 그 우상숭배 하면 안 되죠. 근데 선악과가 있어서 안 돼. 선악과가 우상숭배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우상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별게 다 있어. 예? 이 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폐역이 우리 잘못이에요. 그 왜 하나님 지리하느냐? 내가 고쳐줄게. 믿으란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책망이 누구 보고 책망한 거요? 나보고. 피해가만 해당 안 돼요. 이사 1장에 하늘이여 땅에 들어봐라.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자식을 그랬잖아. 그랬죠. 근데 자식이 짐승보다 못해요. 짐승은 자기 주인한테 이 자식들을 하나님 모른다니까. 그래서 내가 불태워 죽이려고. 그러니까 원더바대 상주 하나님이 낳지 중앙계단을. 그래 변론하자고. 이거 변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사의 변론, 예림의 에시겔 변론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변론이요. 이거 꿀같이 받아먹어.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나를 고쳐 데려간다고요. 그 이사 25장에 올해 묵은 포도주 먹으면 뭘 없애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라. 그 오늘까지 아담부터 사람이 죽어요. 몸이 왜 죽어요? 선악과 죽었어요. 그럼 예언서 다섯 가면요. 선악과가 사가 없어져. 여러분 감주할 수 있어요? 감주? 감주 해봤어요? 한번 손 들어봐. 감주 해봐 사람. 여자 역대버려. 감주도 못하면은. 감주는 쌀밥을 꼬두밥을 해요. 꼬두밥 물을 작게 붓고 꼬득꼬득하게. 그래서 잘 해가지고 엿질금을 물에 녹여서 쏟아붓고 20도 불에다가 하룻밤을 자면 감주가 돼요. 옛줄기미 쌀은 사가 삭혀. 그래서 동동동 하면 맛있어. 어떤 사람은 감주를 개바가지 해서 개바가지. 그 온도 잘못 맞춰가지고 안 삭았어. 그 밥에다가 설탕 물 타먹지 무슨 감주야. 감주는 설탕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설탕 먹으면 안 돼요. 왜? 우리 몸에 피해 설탕 들어가면 큰일 나. 그 흰 거 먹지 마요. 흰 설탕, 흰 밀가루, 흰 쌀밥 이거 다 우리 적이라니까요. 그 옛날 어른들은 요 한강 못 살았어요. 요즘 한강 우리 돌이거든요. 옛날은 40살에 50살 죽어요. 왜요? 몸이 망가져 죽어요. 집만 들어가지고. 그래. 학교 다니는 선생님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100세 시대에요, 100세 시대. 예? 100세 시대만은 벌써 50년에 사람하고는 배나도 사는, 배나도 사는. 요즘 해가 편치 않을까? 그 제정신 아니요. 지금 100살이 해갑이야. 그렇게 늘어나요. 어? 그럼 본문에 가봅시다. 자, 우상숭배는 하나님 제일 싫어한다. 응? 그러면 6절. 에세겔 6장 1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인자는 예수님 대행자인데 에세겔이 예수란 말이요. 마태복음에 요한복음에 예수가 인자죠. 인자. 사람 아들이란 말이요. 그러면 예수가 오기 전에 500년 전에 에세겔이 대신 왔다.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한 산에 뭐 있는데 자기들은 평지에 살면서 자기들이 만든 신은 산에 있는 거야. 산당에. 우리나라도 산이 많잖아요. 큰 산에는 다 재단이 많아요. 마귀 성기는. 그 뭐죠? 촛불 켜놓고, 뭐, 음식 갖다 놓고, 뭐, 절하고, 뭐, 있잖아요. 응? 그건 불신자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솔로몬 성이 있는데도 그 성기를 내버려 두고 자기 개인적으로 가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분명히 예수님 피로상 교회 있잖아요. 그 피로상 교회를 떠나서 몇몇 사람이 모여서 지하시대나 산이나 딴짓하는 거예요. 이단들이요. 그 종말은 구의사재단이 중앙재단이고 여기서 재림주 만나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구의사재단 밖에는 다 영적 우상입니다 지금. 알았어요? 그럼 애굽에서 할 때는 재단이 없었어요. 모세 때에 홍해 건너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 십계명 주면서 이 십계명 성경한 거예요. 예수님께 그 십계명 따라간 사람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데 아브라함 약속 430m 가는데 그 십계명 안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안 믿어요. 무슨 법계가 우리를 살리냐고. 그 모세가 만든 법계인데 시대나로 만든 법계 가마 같은 거. 그 안에 돌비석 두 개 들었는데 그게 예수라고 하면 믿겠어요? 그래서 애기면 가자 하고 고라당들이 모세 사촌들이 당을 지었단 말이요. 우리에게도 당이 있다면요? 여당이가 야당인가? 무슨 당이야? 어? 당 있어요? 혹시 당에 가입한 사람 손 들어봐. 그 당이 있다는 거 소문 들은 사람. 못 들었어요? 그 없는가 봐요. 자 우리나라 정부에는 야당 여당 있죠? 야당들도 싸우다 저들끼리 또 다루삼 하듯이. 응? 그 마귀는 당을 지는다고요. 마귀는 마귀 당이 공산당이 마귀당이란 말이에요. 응? 예수님은 당이 없어요. 시온이지. 당이 뭐 필요합니까? 다 같은 단체인데. 그렇게 이 에시겔 당시에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근데 그 성전에 안 가고 산당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 있습니까? 골방기도 자기 혼자 믿는 미신, 예? 히스기야 왕 때는요,
그 노뱀을 자기 골방에 감춰놓고 감기 뭔 사람 안 갚입니다. 노뱀 하나만 고쳐달라고. 왜? 아니 불뱀 부린 사람들이 모세 때에 노뱀 앞에 가서 책 쳐다보니까 딱 병이 났거든요. 불뱀 독이 빠져나와서 그 알았어. 야, 이 노뱀이지만 특허약이다. 그 나중에 그 후손들이 노뱀을 만들어서 자기 골방에 아무도 모르게 감춰놓고 그 파면 가서 피러. 그걸 희숙이가 알았어요. 그래, 호구 조사해. 집 바다 가서 노뱀 내놔. 노뱀은 망치로 다 깨물었어. 뭐냐? 이게 누후수도 아니다. 노쪼가리다. 이거는 과거 다 지나갔다. 예수가 노뱀인데, 이제 요한복음 3장에 장대 노뱀 십자가에 왔다.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 모세가 다 끝난 거 보여줄 때 그걸 예행했으면 했는데, 그걸 계속 믿다가 시디기아가 다 깨워버려. 그래서 시디기아가 하나님께 일 잘했습니다. 그 나중에 또 감사 안 해가지고 헌정했지만은, 사람은 실수가 많아요. 부족해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서고 복주는데, 잘못은 주님이다. 그걸 먼저 가시니까, 구약 때 택한 사람도 잘못 많지만은, 예수님이 그 허물을 다 세해야 되고, 또 신약에 와서 우리는 이방인 아니면 저주 자식인데, 예수님 아주 딱 잘라서 저불 펴지고 돌포도 돌감난 거는 참 예수께 붙었단 말이요. 그럼 참 예수꾼이요? 돌 예수꾼이야? 돌 예수요? 그럼 계시록 왜 전도 안 하는 거예요? 돌이구만 그려. 계시록 하면 참이고 안 하면 돌이야. 그렇게 성경에 들자가 들자, 둘 사람, 둘에서는 둘 사람이요. 집사람, 야곱은 집사람. 예? 그 다음에 들포도, 들소, 들짐승. 예? 들자가 나오죠? 그러면 살구도 개 살구, 참 살구. 포도도 개포도, 참포도. 그럼 개집사, 참집사. 무슨 집사야? 개집사야? 하여튼 예수님을 안 생기면 개자가 들어가. 개. 응? 개복숭아 잘 사서? 개복숭아. 개복숭아 통증이 통풍이 좋다던데 안 잡사서? 한번 잡사봐 괜찮을 거야. 그 개복숭아는 옛날 거기 때문에 약이 될것 같아. 그 설탕에 딱 삭혀놓으면요 그게 숙성이 되면요 몸에도 좋겠지. 나도 내년까지 나는 개복숭아 좀 따놓으려고. 자 그러면은 자 우리 몸에는 너무 더러운 게 많아요. 선악가지가 퍼져가지고. 그래서 시장 가면요, 다 가지고 싶어. 그 여러분요, 백화점 가면요, 조동댑니다잉. 다 가지고 싶어. 그 주인은 아무 때또 쓰는 거 집어넣고 호주머니다. 그 나오다 CC 딱 찍히면 다 잡혀가. 네? 모녀간에 백화점 도둑놈 한거 많이 잡혀잖아요. 엄마는 딸 보고 쓰고 딸은 훔치가고. 그돈 없이 그렇게 큰 비싼 거 사오면 떼돈 벌잖아. 도둑놈들아. 그 백화점 도둑놈도 교회도 또 있어. 교회도 돕니다니까요. 응? 여러 사람 있으면 안 가지고, 혼자 있으면 뒤적뒤적 다 뒤집어 깔고는. 그 교회 도적이에요. 아니요? 그럼 교회 물건 가지고 간 사람 손 들어봐. 그래서 내가 염려스러워서 교회 할 때는 절대로 니꺼 자꾸 가방 가져오지 마. 그 속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여러분, 내가 다눈 감고도 봐요, 보여요. 눈 뜨고도 보지만 눈 감고도 보인다니까요. 응? 슬쩍 이 도둑놈아, 그 도둑놈 못 건쳐요. 그 설아가 지리라고요. 그냥 야단 안 칩니다. 네 본색이 그것인데 뭐네딴거 할겠네 그거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여만 읽고 듣고 따라가면요 주님이 고쳐주겠대. 그 도둑놈이 세실에 간다고요. 그저 도적에게 하고서 이 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제시 기원하네. 그잖아요. 뭐 도둑놈 합니까? 살인 강도도 다. 응? 예수님은 못한 게 없어. 그 택함만 받으면 돼. 그 택함한 사람은 때를 알고 지금이 다섯째나 팔이요. 지금 실현기요. 악마 득세요. 마귀는 강하고 야곱은 약해서 막 끌어야 되는 게 짓밟혀. 그래도 이 양식 먹어야 돼. 그래서 이사야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더라. 돈을 쓰더만 포도주 좀사 먹어. 그냥 안 준대 사 먹으래 또. 뭐냐 애써 힘써야 돼. 애기가 젖 먹을 때 가만히 누워 있어요. 막 빨아야 돼요. 젖 빨아 봤어요? 잘 나와? 빠는 걸 힘이 드는 거예요. 그 여기려면 시간 받쳐야 되지. 또 자비 있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게 사 먹는 거예요. 야, 시간이 돈이요. 응? 시간 자체가 돈이라니까요. 사 먹으래. 그냥 안 준대. 그렇게 말씀이 좋으면은 시간도 돈도 아깝지 않고 말씀이 안 좋으면요 못 나와요. 예. 시간이 아까워서 못 온대.
그 여기 오늘 시간이 아까면요 막걸리 집어 막걸리 먹어? 뭐가 더 좋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산내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산이 뭐 사람이요? 산에 사람이 갔으니까 사람하고 말하는 게 하나님이 산아 바위야 들려? 내 말 들어봐. 그 말이요. 답답하신 하나님 마음. 그렇게 이사 66장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말 받던 산인데 이 땅이 하나님 보좌요. 하나님은 무슨 차를 타고 다니시는가요? 구름차. 어? 아, 시편이 있어요. 하나님 구름수레 타고 다녀. 근데 땅은 발등상이야. 발등의 상이요. 임금님 발 놓는 게 있지, 발등상. 임금님 발을 받쳐. 여러분 발등상 있어요? 임금이야? 임금은 발등의 상이나. 그래서 시편 110편에 이 지구는 하나님 발등상이야. 그럼 하나님 딱 발등을 집어 부르면 이제 지구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받는 길은 성전이지 산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운 성전 그게 정월 14일 유월절 성전은 사복음서에 갈릴리에서 주님이 출발해서 십자가에 저주받고 부활해서 성신 보내준 것이 오순절 다락방에 1번지요 여기는 재림주 영접하는 구의사자단 1번지요 그럼 여기 와야 되지 딴 데 가면 산당이 되는 거예요 사상 문제입니다 사상을 지켜야 됩니다 시온사상 전라도 목사님이 그럼 최대강 목사님이 순이고 인을 치면은 쟤도 그럼 올라가야 됩니까 물어봐 올라오면 잠자들도 어떻게 잠자들도 없는데 여기가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 미국서도 지금 입맞고 있는데 뭐 전라도서 뭡니까 거기서 입맞으세요 그래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수도밥에 최대강 딱 치면 나오니까 거기 입맞을 말씀이 15년 들어가시니까 시커멓고 배가 터집니다 그 목사님은 자 겸손해 그래도 그 종말을 많이 원하는데 기도하고 성경 보면요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다 그게 딱 들어온다 게 마음에 그 이사 43장인데 마셔주기 특권인데 당신 은혜시대 사도 목사잖아 당신은 계시록 모르잖아 그 계시록 그걸 몰라도 자꾸 읽고 재밌겠다 해 그러나 해석이 와야겠지 해석이 응? 그래서 종말에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응? 그, 이 목사님이, 계시록 원문 받은 거, 그거 책을 못 구했다, 걔. 내한테 많은데 안 줘. 원문 받은 거 보고 싶은데, 응?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답을 안 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문자 보내서, 여기 있다고, 그러면 올라올게요만. 근데 자기는, 그렇게 좋대, 예언서를 보면요. 그럼 택한 종 맞긴 맞는데, 그럼 자기는, 지명해 불렀다는 거야. 지명을 보면 구약은 고래수고 종말은 수륩밥을 많이 살아서 봤는데 당신 인해자도 모르고 어떻게 순이 돼? 그럼 나한테 물어봐요. 그럼 인해자 목사님은 인 맞았어요? 물어봐. 인 맞았지? 근데 무슨 인이냐? 예표인이야. 예표로. 순의 예표란 말이요. 그게 스가랴 3장이요. 알았어요? 그럼 안전대가 지금 건대에서 500명 많고 집회하는데 예? 그거 뭐 하는 거요? 예표야. 그 하나님이 안수 안 했어. 그 사람에게는. 전도사야. 평생 전도사야. 그 사명 안수. 그 모세를 따라가면은 여호수아를 만나야 돼요. 모세는 예표고 여호수아가 순이요. 법궤를 메고 요단강 건너가냐? 약속 땅에 가는데 430년 만에. 그게 우리 그림자라니까요. 그럼 율법은 예수에 대한 그림자인데 예수가 430년 만에 십자가로 승리한 거예요. 그럼 이기고 또 이기고 두 분이야. 요한계시록 6장 1절 전에 이기고는 2000년 전 십자가고 또 이기는 지금이야. 근데 2000년 지금 하나님 하루야. 그 히브리 13과 몇 절이요? 8절이요. 제가 공부 안 하는가 봐요. 애들 해보기에 대해서. 그, 저, 수정판 다시 써놨으니까요. 가도 공부하셔. 그 질문해 모르면요. 공부를 잘하면 질문이 많은데 안 한 사람 질문 안 해. 안 한 사람은. 예? 질문하세요. 430, 세 번이요. 아브라함 430년. 다이단국 430년. 예수 430년. 똑같은 거예요. 에덴 가는 연대란 말이요. 그럼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야 산 보고 막 야단치라게 산 보고 그래서 사람들 보세요. 자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산당을 멸한대. 그럼 에스겔이 하나님 종인데 에스겔 밖에는 다 산당이요. 그렇다면 오늘 세일 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인데 다섯 세급대 세운 교회인데 그 바깥에 다 산당이요. 인정하십니까? 그게 세일 교단 안에도 산당이
예표에서 산당이 되겠고, 그래서 예표에서 산당 들어봐. 너 죽는다. 북방 잡아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 이걸 누가 전하지를 못해. 에스겔 못해. 안전대도 못하고, 예레미야도 못하고, 그 이목사 한 9권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수박 그 당식으로. 이 목사님 그 책자 그대로. 이 목사님 한 그대로 안 하면 또 이단 이렇게. 그럼 하나님이 이 목사 예표를 썼는데, 그럼 그물이 부활해서도 해야 됩니까? 스가랴 3장에 종순이 나온다 했는데, 종순의 사명은 뭐요? 새길 것을 다 새긴다. 하루의 제약을 제한다. 그 지금 새기고 있는 거예요. 읽고 듣고. 그 하루의 제약 제하면요, 5개월 때 항충을 이기는 인이 되는 거예요. 권세가. 여러분, 왕권이요. 말이 왕권이 쉽지요. 이거 세세 왕권입니다. 이번에 왕권 먹던 세세 종족입니다. 참 종이 한 역 차이요. 세세 왕권을 받느냐, 세세 종놈이 되느냐. 그 세세 종하면 좋단 손들 봐. 나는 막 밭을 파고 밭에 내가고 소재 지냈다고 평생 10년 동안 땅에서. 또 무궁무새도 마찬가지야. 그 왕권이 무궁무새를 가는 거요. 그 왕되면 좋다. 나 왕될란다. 그러면 읽어두고 지켜라. 따라해. 읽어두고 지키도 못하는데 왕은 무슨 왕이냐? 그 예수는요, 바보가 믿지요. 이 머리가 똑똑하면요, 미쳐버려요. 못 믿어. 예수는 아브라함 같이 아주 미련에 빠져야 돼. 아브라함아, 가자, 갑시다. 묻지 않고, 어디 갑니까? 묻지 않고. 아브라함아, 아들 잡아봤죠? 예. 이치 안 맞아. 아니,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답니까? 너의 씨를 통해 천하 만복 받는데, 그 백살이 나타나줄 그것도 잡아봤으라고요. 막 앞뒤가 맞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거 하지 않고, 잡아봤으라고요. 예. 또 이스마엘 쫓아내. 예. 응? 그 아브라함의 특색이 순종이요. 순종이요, 제사보다 낫다 했죠. 그 사무엘상 15장 있어요. 뭐가 제사도 나요? 순종이. 그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면 순종할 거요? 못해. 못한다는 게요. 선악과가 딱 부르게 밟아. 하지마. 그 악한 일은 또 잘해. 세상 일은 또 잘해. 하나님은 빵점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는요, 힘가능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하시는 여호와가 신원하지. 우리한테 하나님이 힘좀 빌어달라 그런 신이 아니에요. 뭐 시골 가면 여름에 못 심을 때요, 손이 없거든요. 논둑에 고양이가 앉아 고양이 보고 고양이 한번 뭐좀 심어달라고. 고양이가 뭘 심어서 심어주지만 못 심어. 그 바쁠 때는 고양이 손도 빌린다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바빠도 당신이 하시지 우리 보고 우리 손안 빌려. 우리 복주려고 일식했지. 예? 그럼 예수님 일식하라고 쫓아낼까? 복주실까? 예? 복주셔. 그럼 한달 난토, 두달 난토, 다섯 달 난토 세 종류 사람이 있어. 그때 돈을 맡기고 주인이 멀리 떠났어. 야, 내가 갔다 올때 장사 잘해? 했단 말이야. 그 왔어요. 야, 다섯 달한테 가봐. 나 10개 남겨. 아우, 너 충성된 종이다. 배나 남겼다. 또두달 남겨. 5개 남겼다. 아, 너 잘했네. 한 달한테 가봐. 하나가 잤거든. 너는 왜 하나만 가졌는 거야? 아, 우리 주인이 엄하해가지고요. 내가 장사도 홀딱 까먹으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땅을 파고 묻어놨지요. 주인이 이렇게 올줄 알고. 근데 묻어놨더니 그때 한 달한테 있어. 그 주인이, 야, 너가 진료해고 국민은행 없어? 있어요. 그거 갖다 몇 개면 2달러, 2% 이자 나오잖아, 이자. 그 이자나 받는데 네가 내 우리 집에 살림을 망신하거나 그래. 요 악하고 게으른 종을 꼭꼭 묶어서 도망도 못 가게 불벗어 던져버려. 그래 한 달한테 뺏어가지고 10개 있는 사람 좁을 게 10개를 11개 됐단 말이오. 예? 있는 자는 넉넉하게 받고 없는 건 뺏긴다 했어요. 그럼 한 달한테 할 거요? 10달러 살 거요? 예? 10달러 입으로만? 지금 기독교가 산당이요. WCC가. 하나님은 세일을 구하는데 세일 이달하고 공산당 스탈린 따라가고 있어. 스탈린 내가 나부시 창설했거든요. 48년도 8월 달에. 그게 스탈린이가 낙하망치로 세력을 모아가지고 부자를 잡아먹고 교회를 다 5천명만 잡아먹었어요. 못할 때는 8천명 잡아먹었어. 그 아시아가다 나팔 4개로 땅 3분의 1 불탔다니까요. 그 세력을 믿고 58년도에 나부시 창설에 스탈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권을 잡은 거예요. 그래 14총회가 작년에 했죠, 부산에서. 이 세력이요, 세계 교회를 다 장악한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5장, 9장, 58년 3월 18일 날 후초 부의 열매요. 거짓말 열매가 세계를 덮었어요. 이 지금은 이 세계가 영적으로 밤중이에요. 마태 25장에 예수님 열처에 비했죠. 열 처녀가, 다섯 처녀는 지혜가 있어서 기름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미련해서 기름 준비 못해서 신랑의 밤중이 왔어요. 그 다섯 처녀 버렸어요. 그 바벨교회 측량 못 받으면. 계시록 11장에 성전 안에 경배상 중에 측량 받으면 올라가고 못 받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 방마당은 측량도 안 해요.
그 은혜는 받아도 새 시대 못 갈 사람이 많아요. 왕권 못 받아요. 그 은혜 받고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왕권 주려고 특별히 뽑아내가지고 고난을 시켜. 일용할 양식만 주고, 한 달 양식도 안 줘.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가, 내일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 달의 결혼은 그날 족하다고 마태복음 했죠? 그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 내일 양식 떨어졌는데요. 그 자고 나면 아침에 이런 거쌀 받아놨어, 아침에.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 말아라. 하나님의 큰 경륜 모든 것을 이루리. 이제 상당히 판을 치는데, 하나님이 부티 먹어. 너 교회는 교회인데, 내가 버리니까 니 다 잡아먹어. 그래서 부자교회 다 잡혀가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 7교회가 대표인데, 2교회는 남아. 서머나 빌라데비아. 5개는 부자교회 다 잡혀가. 알았어요? 그러면, 서머나 교회 돼야 되죠? 빌라데비아 2초 때리니까. 그 7교회는 세계교회를 대표하는 아시아 대표 7교회인데, 2대 7, 2대 5야. 5개는 버리고 2개만 남아. 그래서 사절 봅시다. 너희 제단이 항모하고 태양상이 해파될 것이며, 이사야 27장 9절에요. 야곱이가 복받는 것은 태양상을 박살내야 돼요. 태양상. 태양이 뭐 해요, 해. 일본은 국기가 태양이죠. 일본은 우상국가요. 옛날 사람은요, 해를 보고 저래. 태양님, 해님, 복 주세요. 또 우리 할머니들은 새벽에 교회 없을 때 장터에 가서 찬물, 귀신이 찬물 먹나? 잠을 들었고 우리 아들 손자 복 주세요 하고 달림 보고 별을 북두칠성 삼태성 복절을 해. 그게 미신 우리나라 복음 보기 전에 옛날 할머니 한 짓인데 하나님이 예수를 이렇게 할머니 새벽에 가서 울고 복 받아. 그 신고 가면 새벽에 되면 할머니 나오죠? 애들 안 나와요. 그 할머니들은 그 교회를 지켜. 시골 교회들은. 자, 산당을 다 멸한다 그랬어요. 태양상 해파고 내가 또 너희 중에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서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우상 따라가면 죽어요. 아담이 뱀 따라가 죽었어요. 뱀 우상이요. 그게 뱀의 길은 세상 길이고 예수 길은 생명나무요. 그럼 에덴 동산 생명나무가 마태복음에 오셨어요. 그래서 뭘 해줘?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 내가 생명나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이고 내가 당신 엄마 아빠 하는데 당신 무슨 하나님 아들냐고 그 예수를 죽였어요. 잡아다가. 그리고 부활했어요. 그랬다는데도 그 우리가 믿잖아. 자, 유태인이 안 믿는 예수 믿지요? 그럼 제대로 믿어요. 가짜를 믿지 말고. 양심적으로. 예? 그 예수를 꼭 최삼정 벌초하시고 믿어. 응? 슬쩍 이렇게 믿는 거예요. 진실로 믿지 않고. 본문대로 믿어, 본문대로. 따라합시다. 스가랴 4장 9절에 지대 놓은 사람이 마친다. 그거 믿어요? 그럼 지대 누가 났는데? 틀렸다. 마에 살 하수바스가 났어. 그렇게 지대 놓은 사람이 그 사람이 마친대요. 마치는 거는 증거 마칠 때요. 들림받는 거. 5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시체가 뭐요? 죽어서 우상 믿다가, 응? 세상 바라보다 죽었다니까요.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응? 하나님 화가 났어요. 자, 에덴 동산 6일 동안 만들었죠. 뱀이 와서. 재직하니까 하나님이 동산을 저주로 덮어버렸어. 그건 이 땅에 저주뿐이요.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축복권을 줘가지고, 야, 너 집에도 예수 보내줄게. 그래서 모세가 예수 못 데리고, 다윗이 예수 못 데리고, 이삭이, 야곱이, 유다가 예수 집한데, 그래서 4천년 만에 마태복음 예수가 찾아오셨어요. 마태 1장 1절 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래서 세계다, 족보다. 거기 성경 전체 430년 회복이요. 이 땅을 주되 금방 안 주고 430만 준다는 거예요. 공부 다 했어요? 430년? 누구한테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400년, 다윗왕국도 400년, 예수왕도 400년. 그게 마태 1장 1절이요. 6절,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요? 교회 아니요. 알았다. 새 일이 없으면은 우상 제단이요. 그럼 우리 서울의 제일 큰 교회가 뭐요? 순복음, 명성교회, 강림교회, 응? 연세교회, 응? 많지요? 그거 세일 있어요? 없어요? 그거 뭐요? 우상제단이요. 왜? 은혜 시대는 정통이지만은 이미 나팔이 불어가지고 시대가, 시간이 지나갔어요. 차가 지나가는데 손 들면 차가 돌아오지요? 아, 저 손님이 따다. 나 새벽에 나올 때요, 1분 틀려도 말벗이 더러우고 서지랑해.
서면 좋겠는데, 이 추운데 말이야. 그 자기 정거장만 서지 딴 데는 절대 안 서요. 운전수가 참 철저 철두철미해. 그 조금 늦게 와도 손들만 서줘야 되거든요. 시골은 세워주는데 서울은 안 그래. 꼭지 정거장에 서고 뭐 아무리 뭐 손들어도 소용없어. 뒷차 타는 거야. 응? 그와 같이 예수님도 지나가면은 그만이야 그만. 그렇게 구름타고도 만나야 되지. 구름타 갔는데 예수님 날려 있어요. 나, 네 누군데? 내 서울서 제일 큰게 순봉교회 장로인데요. 오세요. 못 간다. 못 가. 그런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차가운 데에 손들기다 그 말이죠. 뭐요? 때를 맞춰야 되지. 차가운 데에 손들면 되나? 차가기 전에 손들어야 되지. 항폐하여 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이럴 성신 신이 아니요 피조물이지. 농사지으면 먹고 해가 달이 있지. 해가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해 같은 하나님이지. 시편 84편에 하나님을 허락했어요. 별은 종들이고 달은 성도고 시편에 나와요. 너희 만든 것이 다 패하며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며. 이게 예루살렘이요. 지금 예루살렘을 살리려고 산당아 산당아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이 잡혀갔어요.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 함이라. 8절.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열방은 바벨론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이 선악과 마음인데요, 영적으로 나를 떠나고. 그게 성신과 같이 안 가요. 마귀와 같이 가. 그 성령은 진리의 신인데 성경을 자꾸 공부하고 싶어. 읽고 듣고 사모가 돼.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마귀를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라. 그 바벨론 잡혀가서 거기서 죽어. 그러면 어떡할까? 한탄하죠. 하나님 우리 버렸구나. 이제 그때가 살아. 잡혀갈 때 몰랐는데.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향하였습니다. 악은 불순종이요. 그럼 앞으로 후산이 많이 오겠어요? 이 지구가 푸틴의 세상이 된다고요? 3년 반 동안. 거기 가면 못 살아요. 거기 하늘로 가든지, 지금 죽든지, 염시에 가든지. 자, 네 가지 길이 있어요. 네 가지 길. 이 지구에 네 가지 길, 갈라져서 갈림길이요. 첫째, 하늘로 가는 길. 왕건이요. 죽는 길, 하얘 길이 죽는 거요. 예비제 가는 거, 종족이요. 하나 빠지면요, 쭉적이요. 알았어요? 그 아담같이 하지 마. 아담은 쭉적이요. 열매 못 맺어 썩었어. 그 후산에 떨리면 다 썩어야 돼. 그래, 천년 후에 부활해. 두째 부활. 육체가 썩어. 그 육체 구원 받으면 예언을 지금도 마치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끝까지 이 재단을 붙들겠다가 예비제 피난하든지, 예비제가 3년만 피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죽든지, 그럼 하늘에 빠지든지, 네 가지 길이요. 어느 길이 좋아요? 올라가는 거? 따라합시다.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 맞췄으니, 자격이 미달이야. 그럼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언제 했는데? 언제 했어? 그 사명에 따라서. 그 나는 여기서 외치면 이건 내 사명이요. 나는 읽는 사명이고, 여러분 듣는 사명이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 계시 두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자,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 줄 알리라. 바벨론 잡혀가서 70년 종살 때 그때 가서, 아이고 우리가 왜 잡혀왔느냐고, 우리 자유인인데 바벨론 포로 있다 그때 깨달아. 잡혀갈 때 자유가 있었는데 그때는 교만해서 안 들어. 심판이 없다고. 교회가 심판 없다고. 그 솔로몬 성전이 교회 맞죠? 70년 심판 받았죠? 그럼 지금 기독교는 몇년 반을 심판 받아야 돼? 몇년 반? 3년 반. 후 4년 반. 교회 심판이요. 예? 그래서 세상 교회 전부 하나님 쓸어버리는 거예요. 불바다에서. 그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 줄 알리나?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이 성경이 헛된 말이 아니에요. 본문대로 이루어져요. 그렇게 본문대로 읽으면 돼. 여러분은 못 건져. 여러분 자신 못 건져요. 여러분 속은 뺀데기 속못 건져요. 작년도 똑같아. 안 고쳐져. 그런데 초막절에 고쳐준다고요. 예? 마음이 웅큼하게 웅큼한 거, 욕심 웅큼한 거, 그거 못 건져. 아무리 감싸도 안 간차죠. 그 초막절에 다 뿌리를 뽑아버리면 돼요. 될줄 믿습니까?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 약속해서 고쳐주리라. 그 호세아 14장 보니까 뭘 가져와야 된대. 고쳐주는데. 내가 좀 편지 다 가져오래. 호세아야, 너 마누라 도망갔지? 가서요. 나도 마누라 도망갔어. 아버지 마누라 누군데요? 열지 뻑 하나님 마누라야. 아수로 도망갔어. 390명 찾아왔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남편인데 참 좋으신 남편이라. 마누라 도망가다 살아봐. 온갖 죄를 지어도 신랑이 대신 죽어줘. 십자가에서. 그런 신랑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신랑 버리고 막이 따라가? 세상에 막인데.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손뼉 쳐보세요. 손뼉 칠 때는 옆에 사람 알아듣게 해서 하체 되지. 손뼉을 쳐. 5개월 때 손뼉을 치고 막 바로 굴어. 발을 당당 굴어. 왜? 지구 불났다고. 황충 온다고. 응? 그게 하수꾼의 사명이에요. 응? 손뼉을 쳐.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정은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이거 여름 지나가다 빌딩에 불나서 그러면 잘 탄다 가다 그런 죄인이요. 그러니까 막 손뼉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르고 막 가서 문을 두 뒤로 깨고 그 안에 사람을 끄집어내야 되거든. 그 소방관들 하는 소리야. 그 소방소 이런 사람 불나면 많이 죽어요. 막 부소리 들어가서 사람 건전에다 자기도 불타 죽어. 예? 우리는 지금 소방차요. 소방차 파수꾼. 이 지구 불이 붙는데 양떼를 살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소방관이 아니고 하늘 소방관 때문에 우리 몸이 변할 때 불속에 안 타 죽어. 옷도 아무 입고 와도 괜찮아. 이 소방소 사람도 옷이 있어요. 방열 열을 막는 옷이 있어요. 그거 입으면 불타지만은 그래도 좀 견딜 수 있잖아. 또 13절에요. 그 사륙당한 시체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인데 자기 마음대로 믿어. 성령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성령은 7대 법에 따라 이루시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종을 따라가면 돼요. 그 모세만 따라가면 어디 갑니까? 가나안 복지가. 그럼 모세가 죽었어. 그럼 죽기 전에 어떤 사람이 안수했거든? 그 사람이 순이야. 여호수아가. 그럼 종말해. 응? 자, 이예리 목사님이 북한에서 와서 땅끝에 부산에서 계시록 해석 받았어요. 그분 따라가다 그분이 죽었어. 근데 죽기 전에 안수해서 그놈 따라가면 돼. 예? 그러면은 베드로, 바울, 사도요한, 예수 제자요. 수제자죠? 그 베드로 죽었어. 그 베드로께 안수받은 사람이 또 베드로 동생이야. 후계자가 그래.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천국 복음이 한국에 100년 전에. 응? 우리는 영원한 복음 들어갔는데 대표적인 게 죽었어. 그 순이 하나가 나와. 순이 하나예요? 둘이요? 하나라 했어. 그 이름도 하나야. 복잡해. 마엘살 하사마스가 순이. 이사 둘째 아들이. 이사 8장에. 그 애를 언제 쓰는데? 아수르 갈 때 그 애를 날개를 펴서 이만의 날개를 펴서 육체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이 말씀 안 맞으면 재림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두 집이 다 걸려 넘어진대. 이사 8장 14절에 이스라엘 두 집이 다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러지고 망한다 했어요. 왜? 그 여덟 글자를 몰라가지고 마헬 살란 하스바스를 모르면 육체가 죽는다. 그 옛날 야곱이는 이름이 야곱 두 글자지요. 그 야곱 강에서 한도 빠지고 이름이 고쳐서 네 글자 이스라엘로. 그 이스라엘 또 뻥튀기 또 뻥튀기는 커져요 작아져요. 배나 커지지? 옥수수 튀기면 그대로 나와 뻥 하면 또 커져서 그럼 먹기 쉽잖아. 부드럽고. 그 이스라엘을 뻥튀기하는 게 여덟 글자야. 마엘 살란 하스바스야. 그게 종말 변화체요. 자, 야곱은 구약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복받은 사람인데 영혼만 살아서 육체는 다 죽었어. 근데 육체도 살려면 한 번 뻥튀기 더 해야 돼. 두 번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마엘 살란 하스바스는 영육이 구원받아. 우리 재단은 무슨 재단이요? 뻥튀기 재단. 여덟 글자 재단. 아, 나 목사 말 잘하네. 이게 내 말이요? 성경이요? 어떻게 그럴때다 당신이 최 목사 닮아서 말 잘한다 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갔지 안돼 나갔지 당신 말 잘하는 거 어디서 배웠지? 집에 가서 배웠구나. 내가 말 잘 못하는데 왜 나갈 데 없어? 만분한 게 나야? 나는 말 잘 못하잖아요. 말이 더듬더듬 둔하잖아요. 둔하죠? 그럼 여러분 세상 말 들어봤어요? 성경 본문 들어봤어요? 그래 이상한 건요 요즘 세상 목사들은요 박사 학위를 받아야 강단에 세워요. 예? 우리 세일교회에서는 박사 안 쳐요. 박사 와도 이 목사님한테 무장해야 돼. 박사라도. 그 문교부 장관이 왔더라고요. 옛날에 수도원에. 그 사람 머리가 만족해요. 그 문교부 장관 자격이 있어. 그거 머리가 다 빠졌어요. 대머리야. 근데 와서 몸이 아프니까 다리를 쭉 꽂혀 앉아서 예배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해? 앞으로 의자도 없고 산에서. 그래서 공부를 해서. 그래서 몇 달 안 가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 세상에 높은 사람은 말세 중대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아모스가 박사여 농부여. 여러분 받침 보지? 자격 있어. 받침 볼 자격 있어. 예? 그럼 예루살렘에 잘난 사람은 다 바벨론 잡혀 죽었어요. 노숙자. 예림의 삼숙자. 노숙자만 남아서 예루살렘 지켰다고요. 노숙자죠. 그 빨리 집 팔아야 된다니까, 노숙자 되면은. 그 집이 걸려서 안 된다니까요. 그럼 집에서 또딱 하세요. 당 집이 있나? 없어. 어떻게 돼? 받쳐서 하나님께. 그러면 돼. 여러분, 집이 있어도요, 마음으로. 이거 하나님 집이야. 왜? 학계의장 팔찌 은도금도 당신 것이야. 믿어야 돼. 그럼 내가 살지만은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뭐 돈이 필요하면 너집좀 가져가면 팔아와야 돼. 그럴 수 있어요? 못해? 못하면 집 앞까지 붙어 죽어. 예? 자, 아브라함이 뭡니까? 순종이요. 여러분 착각해요. 지금 교인들이 착각해요. 그 집이 자기 것줄 알아. 예? 자기 거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땅은 누구 거예요, 땅은? 하나님 거야, 레위기 25장에. 그러면, 은가금은 누구 거요? 하나님 것이야. 그거 안 믿는데 무슨 교인이야? 믿어야 되지. 믿어요?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냐고요? 본문대로 믿어요, 본문대로. 그래서 우리는 못 믿어요. 성령이 와야 돼. 성령이 와야 믿든지, 성령이 사람이 돼야 되지. 때를 따라서 만민에게 성신을 얻더니요. 영혼 구시켜. 도장 찍었어, 성령이. 남정, 여정은 또 도장 찍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 일이라니까요. 그 우리 몸에 세 가지 도장이 찍혀야 돼. 예수 이름, 성신의 도장, 아버지 이름. 그래야 영육이 새 시대에 가서 영생 봉랑불이 났고요. 그 다음 마지막 절에요.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땅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철량하고 항구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루살렘 근처에 전부 바벨론이 다 잡아가 버렸어요. 오늘 소련이 오면요, 일본, 대만, 중국, 북한, 미국 다 잡혀가. 그 우리는 안 잡혀가. 왜? 우리 진강 함성 주님 우리 데리러 와. 예? 야, 공중에서 우리 결혼식 하자고. 예? 여러분 비행기 타고 결혼식 하는 거 봤어도요, 구름 타고 결혼식 못 봤죠? 우리는 구름 타고 주님 결혼식 갑니다. 그 말씀 봅시다. 32장입니다. 이 성경은 신의 역사예요. 사람 지혜로 머리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성령이 우리를 찾아와서 때를 따라서 격동 감아주면서 길러내는 거예요.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기르듯이 손자는 어머니나 자기 할아버지 사랑을 몰라요. 그런데 사랑이 내려오기 때문에 할아버지 엄마 밑에 있는 애들은요 잘 자라요. 예? 필요하면 다 대주고 먹을 거 주고 옷 입혀주고 그럼 고아원에 가면 누가 주고 국가에서 해주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필요한 거그 염려하지 말래요. 다 준대요. 때가 되면은. 자, 32장입니다. 하늘로서 날인 불길 마귀 권세 소멸하고 숨겨놨던 거룩한 산 우리에게 주었도다. 동방 땅끝 어디인가 아름답게 이뤄진 곳 변화성도 모이어서 삼대 무장 갖추도다. 하늘로서 세임나려 모든 성도 채워주니 피곤 없는 형체되어 다름박질하게 된다. 사슴같이 뛰게 되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진리 용사 일어나서 주린 양태 살리도다. 하늘로서 오는 비밀 햇빛같이 나타나서 혼란한 것 물리치는 수르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명의 완전 역사 푸른 새순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게. 아멘. 11조 박장숙 집사님 무명시로 11조 받으셨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에덴을 찾기 위해서 약속하신 아버지여,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룰 말씀인데 주님이 팔복산에서 외쳤나이다. 율법과 예언서는 1점도 외치 않고 본문대로 이루신다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무거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 희생양이 되셨나이다. 우리를 위해서 몸을 바쳤나이다. 이제 심판 것의 책을 가지고 재림주로 오실 때는 죄인을 죽이고 악인을 죽이려고 오실 때에 악인들과 손잡고 협상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마귀를 따라하지 말고 수리바벨 단체가 되어서 증거 마치고 공중의 신랑을 만나는 처녀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11주간의 성결과 가정의 복주시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축복 회복될 때에 복된 초대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고 처녀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